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 두번 다시 뒤돌아오지 않는 이날을 한 시간 한 시간 행복을 주어 담고 또 느끼고 웃으면서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웬만하면은 100세는 넘게 살 가능성이 참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아프고 살아야 되겠죠. 예, 아프면서 몇천 년 살면은 그나마 최고의 지옥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하여튼 100살 넘게는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질병 없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100세를 질병 없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천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답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은 독소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느새 코로, 입으로, 피부로 독소가 들어와서 일정량 이상 축적이 되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때 그때 이 독소들을 좀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디톡스를 약간 배도 고프고 한데 왜 해야 될지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면은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할수 있는데 이해 못하면은 이건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은 내 몸속에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 스스로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독소와 쓰레기와 찌꺼기들을 다 뜯어 태워주는 현상이 발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쓰레기들이 쌓이지 않고 청소되기 때문에 질병이 싹이 틀수 없고, 이미 싹이 튼 질병도 사라질 수 있는 제3의 치료 의학으로 지금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디톡스와 오토파지의 치유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톡스를 할때 어떻게 해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오토파지가 작동될 때, 그 수많은 불치병들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된다는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톡스 할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그때 여러 가지 독소들이 청소되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한 40년 이상 집요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공과대학 교수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세포 속에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속에 있는 염증이나 쓰레기나 노폐물을 먹어서 청소해주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2016년도에 이 도쿄 공업대학 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이 의학계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약을 먹고 또 수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던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3의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노벨상까지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치료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걸 선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벨 생리의학상이나 이 노벨 의학상 같은 경우는 그 상 받을 사람들을 뽑는 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교수들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탈 것인지 결정하는 노벨 이 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은 노벨상을 선정하는 학교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뭐 의과대학에서 무슨 평화상 이런 것까지 결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학상을 누가 받을 것인지는 이쪽에 전문가들이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한 40명의 이 선정위원들이 결정이 돼서 올해는 누구에게 노벨상을, 노벨의학상을 줄까? 노벨 생리의학상을 줄까?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2016년도에 오스미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는 게 좋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왜 줬는지 또 설명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했기에 상을 줘야 되느냐. 그때 발표된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오스미 교수는 세포 조직의 분해와 재활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정인 오토파지라는 현상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 그의 발견은 감염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생리 과정에서 오토파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 자,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 오스미 교수가 유전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혼자 외롭게 일평생 연구하면서 밝혀냈어요. 뭐 밝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치료하던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답이 보이지 않던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주기로 결정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쪼개 보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에 뭔가 망가진 조직들이 자꾸 쌓이든지 독소가 쌓이든지 또 쓰레기가 쌓이고 염증이 많아지면은 그 세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겠죠. 예, 그것이 커지면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속에 칼을 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세포 속에서 발생한 찌꺼기들, 염증들, 독소들을 알아서 그때그때 청소해주는 자동청소기가 들어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강미숙 실장님 집에 자동청소기 혹시 있어요? 그냥 스위치 딱 켜놓으면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책상 밑까지 다 청소해주는 그런 기계 있지요? 그거는 아니고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들고 다녀야 되지요. 근데 딱 스위치 하나 켜놓으면 자기가 방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자동청소기 있어요? 없어요? 로봇청소기. 예, 제가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냥 그거 딱 틀어놓으니까 자기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요. 근데 우리 강 실장님한테는 누가 혹시 선물을 딱 줬는데 이게 뭔가 하고 모르면
3년 동안 그대로 저쪽 구석에 소포 그냥 박스채 싸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인류 6천년 역사상 내 세포 속에 이런 기가 막힌 자동 청소기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 스위치 켜는 법을 모르고 우리 인류가 살았는데, 이 오스미 요시누리 교수가 이게 있다. 이걸 왜 지금 저 선반에다 쌓아놓고 6천년을 살았느냐. 요거 스위치만 켜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세포 구석구석 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청소기인지, 너무 많이 쌓여서 질병까지 생겼고 병원을 가서 약을 먹었고 수술을 해도 도대체가 치료가 안 되고, 뭐 갑상선 호르몬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지만 언제까지 먹으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래. 그건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치 켜주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 염증들, 쓰레기들 다 먹어 삼키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깨끗이 치료를 해주고, 도대체가 너무 늦었다고 쫙 열고서는 아이고 어떻게 손도 못 댑니다 하고 폐암말기라고 그냥 닫았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암덩어리를 얘가 딱 청소하고 뜯어먹고 아무리 찌들어붙어 있어도 어떤 건 이만큼 혹이 나올 정도로 찌들어붙어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강력해서 이것까지 다 깨끗이 먹어치우면서 암도 치료가 되고 파킨슨이 치료가 되고 알츠하이머가 치료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동청소기가 있는데 이걸 왜 모르느냐? 어디 노벨상 줄만 합니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아 이거 뭐 뒤에서 이렇게 거래하고 상준것 아니냐, 노벨상 뒷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표되자마자 전부 나눈이 동그래지면서 이야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럼 내가 가진 질병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야? 각 전문의들이 각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질병들에게 이 오토파지 시스템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는 시도들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파킨슨도 치료된다, 1형 당뇨병도 치료된다, 암도 치료된다, 이렇게 속속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을 줬는데, 그럼 정작 상을 받은 이 요시노리 교수도 뭐 수상 소감 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수상 소감을 했나 하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요시누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오토파지를 통해 단백질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위험한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파괴해 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오토파지의 효과를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 오토파지가 내 몸에서 스위치가 켜지면은 단백질이, 염증도 단백질입니까? 염증도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밥으로 먹어서 들어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얘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신경이 되는 게 아니고 염증 단백질로 있는 거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죠. 좋은 재료가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있어. 그런데 이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가 딱 먹어버리면은 이것을 완전히 단백질 최소 단위로 부십니다. 여기 집 건물 다 벽돌 부셔서 저쪽 쓰레기 하치장에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제가 가봤어요. 산 속에 있습니다. 이 벽돌을 다 부셔. 그런데 아무리 부셔도 쓸모없는 쓰레기는 사람이 중간중간 서 있으면서 꺼냅니다. 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진짜 써먹을 수 없는 건 꺼내고, 이런 시멘트나 돌멩이는 그대로 가는데 다 봐서져요. 다 봐서놓고 보니까 쓰레기였는데 나중에 기를 낼때 포장 재료도 써먹어서 기가 막힌 포장 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 사용되던 이 단백질을 오토파지, 이 자동 청소기가 막 먹고 뒤에서 분해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최소 단위로 쪼개놨더니, 야, 이거 저 창고 짓는데 벽돌로 만들면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단백질의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쓸모없는 이상한 단백질이었는데 오토파지가 한번 딱 잡으면은 얘를 다시 쓸모있는 단백질로 재활용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카락 만드는데 딱 재료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단백질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얘가 원래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얘가 이상하게 잘못 변형이 됐어. 이게 뇌신경세포 시냅스 회로에 쌓이면은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백질이 뇌신경에 쌓이면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요. 정상적인 뇌신경세포 다 망가뜨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치료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요 자동청소기인 오토파지가 싹 먹어버리면은 나쁜 세포 다 파괴시켜서 버려주더라. 실컷 먹었더니 이 단백질이 이상하게 쌓여가지고 암세포만 만들었어. 요것도 다 파괴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일까지 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참 기가 막힌 걸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 받을 만한 자격 있지 않습니까? 박수 쳐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변형된 단백질이 흑색질이나 뇌세포 흑색질이나 시냅스에 축적이 되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잘못된 단백질이 뇌세포에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기는 했지만 치료 방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 요시누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알려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요거 싹 청소해버리고 알츠하이머가 치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알츠하이머 여기 걸어다니면서 똥 싸던 할머니가 그냥 깔끔히 치료된 사람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 사람 봅니다 우리가. 또 파킨슨으로 손이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북치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계속 쉼 없이 요 정도 세기로 쳐요. 여기 걸어다니는데도 붙잡아야만 걸어다닐 수 있는데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냥 막 산을 달려다니기도 하고 이 오토파지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그 불가능한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을 봅니다. 50년 넘도록 고생했지만 요 약을 끊고서도 아토피가 치료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운 오토파지 치료의 원리를 아, 이 속에 그런 게 다 있었어? 하고 이제 소포 박스 딱 풀고 요 청소기를 지금부터 한번 활용해 보시는데 매뉴얼을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도 야 이거 기가 막힌 치료 방법이다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들이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의 융합의학과 교수인 백찬기 교수도 야 이거 기가 막힌 건데 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발표한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자가포식 작용은 최근에 암, 이 자동청소기를 돌리면은 어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가장 앞서가는 의사들의 입으로 지금 설명을 들어보는 거예요. 암, 또 근육기능 이상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질환,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작용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항암제 및 신경질환 치료약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하면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지금까지는 그냥 닫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통증이 있으면 몰핀 주사약이나 맞으면서 그냥 잘 마지막을 마무리하세요. 요 단계 질병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이 오토파지 치료를 해보면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만했다. 그리고 이 오토파지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하고서 내가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불치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요 노벨상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한 거의 18년 전부터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디톡스 치료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오토파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동물을 실험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 끝나야 사람 실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18년 전부터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암이나 파킨슨이나 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치료되는 모습을 봤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오토파지로 탔다 해서 무슨 논문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백투에덴에서 하고 있는 디톡스하고 내용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훨씬 먼저부터 우연히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는 동물 실험 차원을 뛰어넘어 사람에게 시험이 아니고 계속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인 여수 요양병원을 설립을 해서 병원으로도 해보고 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찾고 있는 에덴 요양병원을 또 이 설립하면서 그곳에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이 원리가 사용이 되고 지금은 이 설악산에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설악산에서 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오토파지 원리를 또 가르치고 또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디톡스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이미 증명된 최첨단 의학의 치료법이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 원리를 매일 강의할 때마다 잘 듣고 이해하시면서 이거다 싶으면 청소하다 말면은 별로 효과가 없죠. 청소 한번 끝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이 치료를 하시면서 꼭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